아이고, 아이고, 사는 게왜 이렇게 고달퍼? 고달퍼요? 응. 응?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생각하기 나름이죠. 사는 게 고달프다 그래. 응? 엄마는 눈에 엄마 얼굴에 근심이 잔뜩 있어. 응? 즐겁게 살려고 하는데요. 응. 너무 고달픈 것 같아. 어쨌든 내 서름에 내가 울어. 여기 가슴이 찡해. 내가 무슨 발자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어. 뭐든지 제가 좌지우지해야 되는 것 같아서. 응. 본인은 누가 누구 말대로 자식, 서방 다 있어도 본인이 주물러야 돼. 통과를 다 해야 돼. 통과를 다 해야 되니까 때론 벅차. 힘들어. 나도 여잔데. 응? 남자 먹어 치료하려니까. 나도 여잔데 내가 왜 이렇게 어쨌든 씩씩하게 잘 가다가도 한 번씩 울컥할 때가 있어요. 다른 여자들 호강하고 저렇게 해고 되는 거 보면 부러워. 근데 엄마네 집안에는 엄마 집은 엄마가 안 하면 돌아가지가 않아. 돌아가지가 않아. 멈춰. 근데 엄마 또 성질이 하는 거 보면 속 터져. 어쩔 수 없어. 엄마 성질 자체도 깐깐해. 이거 막 딱딱딱 해야 돼. 응? 여장부처럼 해야 돼. 처음부터 너무 제가 그렇게 길을 어. 들여놨나 그런 근데 생각도 그것도 엄마 들고. 다 잘못이야. 그러니까요, 응. 남편한테 밀었어야 되는데 책임감도 잘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하다 보니까. 바뀌었어. 엄마. 아저씨랑, 어? 엄마랑.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아니라고 그래. 남편이 다 어, 잘해서 그렇게 좌우지를 돼. 다 하는, 아저씨는 샌님이야. 쉽게 얘기면. 아니 근데 한량인데 할, 친구도 그니까, 많고. 예. 엄마의 치는 집안에서는 샌님이고, 바깥이 나면 한량이라고. 그러니까요. 응. 한량, 샌님, 두다 있어. 어? 바깥이 나면 참 좋아. 예. 어? 사람, 여자고 남자고, 아우, 아무개 엄마, 응? 어? 좋겠어. 예. 신랑이 저래서 다 해주는 거, 다 해주지? 좋겠어. 능력 있고 능력 있고 다 잘해주고. 해줘서 좋겠, 응.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래. 실제는 엄마가 이래저래 다 해. 응? 벌어서 자기 혼자 다 쓰는 것 응. 같고. 엄마는 엄마가 벌어서 다 좌우지를 다 해야 돼. 대주가 버는 거 갖고는 자기, 하기 바빠. 먹고 놀고. 먹고 마셔라. 넘 해주고 막, 그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자식 더 키우는 것도 엄마 혼자 다 키웠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나?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엄마 팔자라고 그런다. 엄마 팔자야. 근데 작년에 에휴. 저는 그냥 살았는데 올해는 무지하게 힘들 텐데, 엄마. 올해 더요? 22년에 무슨 띠야? 저 토끼띠. 토끼 띠야? 에휴, 한숨 막 푹푹 나온다. 아저씨는? 소띠. 아저씨 소띠? 예. 에휴, 왜 살았어? 그러니까요. 응? 여러 번 찍으려는데 작년에 자식 때문에 못 찍었어. 작년에 결정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응? 사실은 아저씨가 바람 폈잖아. 이거 신청할 응. 때 아저씨가 바람 폈잖아. 바람 펴서 저기 뭐 이혼을 내다 못했잖아. 응? 자식 때문에. 지금도 응. 아저씨 계속 생일 며칠? 음력으로 2월 9일. 2월 9일. 성이 뭐예요? 엄마는 생일? 7월 7석. 성이 뭐야? 2. 이씨, 똑같은 이씨네? 예. 에이쿠. 엄마, 엄마는 아저씨 내놓고 살아야 돼. 지금도 바람 피고 다니나요? 지금도 계속 아니라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예, 아니라 그래요. 계속 바람 피고 댕겨. 지금도? 한 여자 갖고 머물지 못해. 이 여자, 저 여자도 좋다. 이 여자도 좋다. 이래. 바람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친하게 지내는 정도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럼 제가 이혼 안 해줘. 그러게 안 안 해주는데 해줘, 이혼. 엄마네 꿈도, 그냥 평생, 그냥, 그러고 살아, 그냥. 내 발자니 하고, 그러고 살아.
그렇다고 이 다음에 지금 그렇다고 나 늙어갖고 이혼하면 뭐 할 거야? 응? 그래도 그래도 그 꼴은 제가... 네. 엄마 승질에 또 못 보겠지. 네. 승질나지. 네. 뭐 벌써 뭘 너는 너 나는 너 각자 노는 거 벌써 됐네. 벌써 됐는데 옛날부터 벌써 됐어. 네. 근데 그냥 지는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그냥 들어와서 잠자리 자면 돼. 어쨌든 엄마 갖고 탈탈탈 복구는 게 그게 탈이라. 그런 거는 별. 내가 한 가지 좋은 거는 일러드릴게 이따가. 응? 아저씨가 그냥 뭐랄까 좀 잠잠하질 만한 거 내가 좀 방법을 일러줄게. 응? 그냥 엄마는 그거 보면 속이 터져. 응? 그래도 엄마도 여자라. 작년에. 응? 그죠? 여자라. 네. 그죠? 그래서 이거 신청할 때 저는 꼭 하려고 많이 마음을 먹고 이런 거 뒤지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나와가지고 이런 여러 사람들 사례를 보니까 그런 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 마음 먹는데 결정적으로 더 좀 확고하게 하려고 여기다 신청을 했거든요. 어디서 하시는데? 저 평택. 평택? 평택에서 여기까지 먼 거리 하셨네. 근데 이 주변에는 여기 나오는 게 이쪽이 나오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한 2년 전에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임대가 안 되고 있거든요. 다 공실로 있어가지고. 왜 그러냐. 엄마 자체가 운이 좀 막혀 있어요. 올해부터는 좀 괜찮을 거라고 또 누가 그래가지고. 누가 그래? 아니 그냥 제가 인터넷으로. 인터넷 다 빚지 마. 그러니까 인터넷이 사람 버려. 한번 했더니. 어? 인터넷이 사람 버려. 엄마는 몇 년 전에 누가 돌아가셨어? 몇 년 전 아니고 작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작년에? 예. 몇 년 전에 말이 잘 나오네. 잘 혼나왔네. 작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죠? 예. 건물은 언제 졌어? 코로나 터지기 바로 전. 네, 준공이 됐어요. 그게 2월 달에 코로나 터지고 3월 달에 준공했어요. 그러니까 짓기는 그 전에 졌지. 내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 그 집 질 때 자꾸 터에 동토 났다고 그러거든. 그런 거는 별로 모르겠는데. 모르지. 그때는. 예. 지금 내가 보이는 거는 터에 지금 들고 일어섰거든요. 지금 엄마 봤을 때 터 얘기하니까 터에서 이렇게 들고 섰어. 들고 서는 거 지금 보이는 거고. 결국에도 엄마네 또 상문이 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물론 상문은 꼈어. 상문 그 돌아가신 분 시어머니야? 네, 시어머니. 아파서 돌아가셨어요? 아니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노예 그러니까. 예. 왜 그러냐면 자꾸 주위에 빙빙빙빙빙 도는 걸 보여. 자꾸 할머니가 뱅뱅뱅뱅 도는 거 보인다고 지금. 엄마 꿈에 나타났을 텐데. 꿈에는 잘 안 나타났는데 저한테는 잘 안 나타났는데 저희 남편이 가끔씩 뭐 그냥 옛날에 살던 거 같은 그런 게 보인다고 얘기하고 예. 보인다고 얘기를 하죠. 예, 예전에 살던 것처럼 뭐 할머니? 예. 그러니까 자기 엄마. 그러니까 이 아저씨의 집 보일 때도 있어요. 2월생이니까. 아저씨는 꿈이, 직감이 어쨌든 맞거든. 그리고 아저씨가 이렇게 바람, 이렇게 여자 때문에 그 바람 때문에 또, 이 바람 때문에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여자 바람은 모르겠고, 남자 친구랑 누구랑 이렇게 한번 친해지면, 아우, 그냥 뭐, 둘이 사귄다고 할 정도로 매일 만나서 저녁 먹고 술 먹고 놀고 그 사람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안 좋게 끝나요. 그리고 나서 또 좀 있다가 또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면 그러고 이제 가정에 소홀하고 또 그러다 보면 그 사람하고는 그 사람 자체가 잘 못 되거나 둘이 이제 또 이게 몇 년이 연속되는데 이게 아저씨가 때로는 이게 뭐랄까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내가 지금 보이는 게 때로는 아저씨가 애기 짓 하는 것도 있어요. 애기처럼. 애기처럼 그냥 툭 했다 올렸다가 툭 자겠다가 막 이렇게 하는. 네, 그러니까 자기
자기 뜻대로 못 해. 책임질 일이 막 뭐 하라 그러면 아유 나는 모르겠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 책임 회피하고. 예. 애기처럼 이렇게 예. 불 때가 있어요.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감당 안 될 거에도 툭 늦어지는 게 있어. 그러면 그거를 엄마한테도 어쨌든 슬쩍 미룰 때도 있고. 네. 그게 못 미루면 이제 자기네끼리 싸우다가 갈라지는 게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쉽게 그는 짝이야. 그러니까 이게 엄마네는 쉽게 신바람이거든. 신바람 조상바람이거든. 어느 조상바람? 이게 조상 이렇게 신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봐도 그런 얘기 나왔던데. 그거는 뭐라 할까? 옛날에 이렇게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요. 저의 집 나오는 거는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뱅뱅뱅뱅 돌아요. 제가 그거는 할머니가 지사를 못 가셨다는 뜻이에요. 못 가시고 아저씨를 이제 주위에 뱅뱅뱅뱅 도는 거고 집안에 주위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6월이니까 이제 몇 달 안 됐는데 4, 5달.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할머니 좋은 데 가라고 보내셔야 되는 거고 결국 아저씨의 집 자꾸 주위에 뱅뱅 돌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아저씨가 그래도 살아 계시는 게 좋죠. 그렇죠? 그냥 그게 좀 안 좋아요. 그게 좀 할머니를 대고 근데 지금 엄마네가 지금 내가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사방팔방 좀 막혀 있거든요. 제가요? 응? 좀 막혀 있거든. 근데 엄마가 올해 지금 이렇게 보면 엄마는 내가 아까 본 애기 엄마도 칠성줄이 굉장히 강하거든. 근데 엄마도 역시 칠성 장군줄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그 터도 무지하게 강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봐. 이거 봐. 칠성줄이 강하다는 게 약간 뭐 좀 촉감이라든가 뭐 촉이 있다. 촉도 있는 거고, 칠성에 올려놓고 빌드는 할머니가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칠성 장군줄이 이렇게 세고, 그러니까 엄마가 쉽게 성수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건 또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네 쉽게 얘기면 언어를 따지면 성수운 칠성에 성수운이 들어와 있는데 엄마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집을 너무 일찍 지셨어. 응? 일찍 지셨기 때문에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좀 정하셔야 돼. 막힌 걸 좀 뚫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조상도 그렇고 터에 그 너무 집을 아닌 거를 쳐서 이렇게 저가신 그 대신 그래도 대주한테 안 치고 대주 아니라 엄마한테 지금 안 친게당인 줄 알아. 집을 잘못 집은 그 집안에 대주를 치더니 안 된 뒤주를 친다 그랬거든요. 근데 대신 할머니가 간 게 당인 줄 알아. 응? 근데 이거는 뚫어야 되는 거고요. 형수 저거는 그래서 이렇게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좀 되는 일 없고 울긴 하고 답답하고 좀 모든 게 홍선함으로 좀 막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군역을 뚫어야 돼. 쉽게 얘기면 답은 그거야. 죄송하지만. 아휴, 그리고 남편도 바람을 재워드릴게요. 바람을 재우셔야 돼요. 그거는 우리 아니라... 엄마가 그거는 본인이 못해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한 진짜 20년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동안 뭐 투자한다고 계속 거기에 물려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뭐 이제 회수할 단계가 됐다 그러는데 그게 제대로 될 건지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해외 투자라서 뭐 해외에서 뭐가 와야 되는데 전혀 안 돼요? 안 돼요. 포기하셔야 돼요. 돈만 날렸어. 그러니까 그렇게 20년을 뭐 거기 투자한다고 집에 안 갖고 오고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간에 한 40대 돼서 포기하고 살았었는데 또 결정적인 거를 저도 모르게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제가 친구 아저씨가 촉이 있는 건지 친구인지 누군지 꼬임에 빠져서 투자를 한 게 해외를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 포기하셔야 돼요. 그냥 돈만 뿌려박은 것 같아요. 못 받아. 없는 신 그냥 딱 제껴놓으셔야 돼. 그러니까 근데 아저씨 되는데, 그거 만약에 못 받으면 아저씨 병날 텐데. 본인도 그러더라고요. 자기 한두 푼이 아니거든. 네, 평생을 거기에 끌려다니고 돈도 그러고. 아저씨 그거 만약에 저게 포기 그거 만약에 못 받으면 아저씨 죽는다는 소리 나오겠어. 미리 막으셔야 될 거예요. 본인이 책임인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집에도 안 갖고 오고 그러니까 제가
거의 뭐 남들이 볼 때는 뭐 본인 사업하니까 뭐 꽤 잘해가지고 뭐 잘 살고 있고 뭐 어쩌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떠들어 댕기고 이제 네. 그게 아닌데 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엄마 속을 썩으라고 그러죠 네. 거기에 마지막에 제일 마지노선이 그 여자 바람인데 그것까지 뺐으니까 저는 아주 그냥 딱 어쨌든지 간에 잘라내고 싶었는데 그리고 자기 거 투자 들어온다니까 그거 갖고 먹고 살면 되니까 절대 이혼 안 해줍니다 그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혼하고 싶어요? 저는 이혼하는 거는 안 합니다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저 같은 경우에는 그치 그렇게 살 바에는 그냥 엄마 이혼하고 싶겠지 에이. 근데 그냥 불쌍하다 하고 그냥 살아 나고자 돼 턱간 얘기해서 엄마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좀 빌고 그러기도 하고 또 제가 또 뒤돌아봤을 때 진짜 어디서 빌으셨는데? 예? 야 저한테 빌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그거는 이제 아빠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대주가 엄마의 치 이제 빌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고 아빠의 치 쉽게 얘기하면 동자인지 도령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래 빈다 애기처럼 네. 이래 이래 그러니까 본인 주대를 잘 못 잡고 사는 것 같아요 네, 산 그리고 제가 보면은 저는 그냥 딱딱 떨어지게 살고 이월생이잖아. 싶은데 예. 발을 땅에 안 대고 항상 둥둥 떠서 그냥 친구들 뜬구름만 잡으려 그랬잖아. 예. 저 구름 뜬구름만 예. 한탕 이렇게 잡을 생각만 해. 그러니까 쉽게 제가 얘기면. 제 인생만 낭비하는 것 같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억울하지 이제 와서. 이제 저도 이제 똑바로 정신 차리고 몸 건강하게 살 거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간도 또 그걸 또 보고 살아야 되나 제가 그렇다고 뭐 다른 누구를 뭐 만나고 뭐 이런 건 아닌데 누구를 만나고 싶고 뭐 그 절대 그거에 이제 질려가지고 남자들한테 질려가지고 질려서. 그런 건 아닌데 알아.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거를 안 보고 그래서 저도 결심을 크게 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제가 또 여기서 내치고 나면 또 애들도 또 아빠한테 신경 써야 되고 또 저도 또 몇 년은 또 그냥 뭐 약간 무시하면서 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좀 그런 이런 거 보니까 그런 거에 한이 맺히면 또 서로 안 좋다고 애들한테도 안 좋고 그렇다고 그래서 마음을 먹고 좀 잘 좀 하고 살아볼까 생각하고 이제 한 이거 신청하고 나서 되고 나서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사는데 가끔씩 불현듯 생각나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자꾸만. 또 화가 나지. 예. 그래서 또 한마디 툭 던지면 또 짜증내고 뭐하고 막 이러고 서로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너무 고지식해 제가 봤을 때는 예, 제가 좀 고지식한 고지식하 콩난데 콩나고 판난데 판나고 여태까지 내 주먹만 믿고 살으셨어 예. 응? 그게 아니거든 때로는 엄마가 날 위해서 내 식구들 내 이런 신랑을 위해서 실성해 놓고 이렇게 빌으셔야 돼. 남모르게 빌으셔야 돼. 그래야지만 내 가정이 편하고 내 신랑이 이러지 않고 내 속을 안 썩어. 어? 그래야 되니 이러고 빌고 남모르게 몰래 이렇게 빌고 살아야지만 엄마 팔자도 노후에 편하게 쓸 거고 신랑 때문에 속 안 썩고 신랑이 말 잘 듣고 이러거든. 근데 빈다는 거는 어떻게 혼자 뭐 집에서 비는 아니죠. 옛날에 할머니들 물 떠놓고 비는 네, 그것도 있고 이런 지금은 근데 그게 흔하지가 않잖아요. 예. 이런 한 집에 의턱을 하셔서 빌으셔야 돼. 응? 결국 엄마 자체가 지금 해결할 게 무지하게 많아. 집도 예.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고 신랑 대주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건 엄마 심으로 못 될 거예요. 예. 응? 그거는 우리 같은 심해지 우리 같은 보살들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고. 근데 제가 그것까지 신경 쓰고 솔직히 신경 쓰고 싶지 않고 그냥 딱 잘라내고 잘랐어. 싶은데. 네. 그게 안 되잖아 지금. 그게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일어난 일은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 근데 사실은 엄마가 남모르게 빌으셔야 되는 거고. 엄마 7월 칠성이잖아요. 네. 칠성줄 할머니 칠성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되는 여태까지 평생 진짜 내 마디마디 삭신이 아프고 내 무릎팍이 아파가면서 벌어야 되는 거고 화장 저걸 하려니까 이래 좌우지를 해야 되는 거고 신랑이 벌어준 것 같고도 못 져가는 거고 대준 대주대로 따로 엉뚱한 짓 하고 도댕이니까 그게까지 여태까지 보신 거잖아 그죠?
근데 그거는 막백이야, 사실은. 응? 남모르게 엄마가 좀 외롭거든. 엄마는 남모르게 너무 자존심이 강하고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엄마도 부러지면 부러졌지 절대 꼬피 사람이 아니거든. 자존심 엄청 강한 사람이거든. 내 친구한테도 말 못하고 나 아는 언니한테도 속마음 탁 털어놓고 말을 못해. 자존심 강해서. 예. 저 사람들이 나 욕을 하면 어떡하나, 내 가정 흉보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흉보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것까지 굳이 내가 남한테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살아야 되나. 그게 자존심이 엄청 예. 강한 분이 친정집에도 얘기 못하고 못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근데 앞으로 일어난 일은 더 큽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빌리셔야 되고 회개를 힘을 빌리셔야 되는 거고 앞으로는 더 굳은 일, 더 큰 일이 더 덕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내가 눈에 보이는 거는 앞으로 더 큰 일이 덕친다고 그래. 지금부터 또 쓴맛을 더 쓴맛을 지금도 써 죽겠는데 앞으로 더 쓰다고 그래. 근데 그건 엄마 회개 날이면 빚이에요. 빚이고 그거를 모든 거를 엄마가 어차피 이혼하고 싶어도 못해요. 안 해주시니까. 그렇다고 지금 나가라도 안 나갑니다. 내가 죽어도 내 집에서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만 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중은. 어? 그래도 자기는 바람피고 자기는 여자들하고 놀아놔도 그래도 조강지처. 애들 엄마. 그거는 안 버려. 또 외고수거든. 때로는. 고집 있고 애고쓰거든. 근데 그거를 해결을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모르겠어. 지금 내가 좀 보이는 거는 잘못하면 내년이냐 내년 7, 8월 내년 7, 8월이냐 지금 아저씨가 뭐 그걸 해소한다 이제 다 판로가 나버리든 지금 투자를 한 게 판로가 나면 아저씨 모든 거 다 손 놔버린다. 그래서 잘못하면 아이고 잘못하면 좀 뭐랄까 엄마가 눈물을 흘릴 일이 있어. 곡소리 날 소리가 있어. 우리나라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걸 미리 막으셔야 될 거예요. 제가 품고 가야. 미리 막으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품고 가야 더 말년이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래도 말년은 그래도 그만하고 그거를 다 품고 가셔야 돼요. 품고 가셔야 되는 거고. 해결을 모든 거를 바람을 재우셔야 될 군영을 뚫으시고 바람을 재우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러면 제가 마음 편히 살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마음 편하게 사세요. 그리고 아저씨도 엄마가 주물 수가 있어요. 말을 잘 들어요. 응? 엄마가 다 100% 품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독한 게 있어. 예. 아니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제가 근데 그냥 그거를 놔버렸단 말이야. 아무래도 예.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내가 시킨 대로 하시면 아마 다 품어도 품은 이제 조금만 엄마가 품으면 아저씨가 따라와. 아니 그렇게만 따라와도 괜찮지 않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니까 안 서로 돼. 싸움만 되니까 이거 아유 이제 서로 편하게 살자. 그렇다고 뭐 남들처럼 뭐 난폭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건 아니니까. 나가서 그냥. 은근히 자기 할 짓 다 하면서 엄마는 이렇게 해, 그럼 나가면 이렇게 나가. 그러니까요. 잘 알았어? 네. 알았어 하고서 나가면 또 반대쪽이야. 그러니까요. 저는 다 그런 줄 아는데 어느 날 보면 다 그게 거짓말 네. 시키고 뭐하고 이런 게 나오니까 그게... 그때 한 번씩 제가 뒤집어지는 네. 거죠. 그 아저씨 했지 도령이라는 게 있어요. 조상 도령. 그게 이제 자꾸 아저씨 했지 실려서 자꾸 이렇게 끌고 이렇게 어긋다. 알았어? 그 자리에서는 알았어? 응. 알았어. 그것도 나가면 엉뚱한 짓이야. 네, 제가 센터포로 빠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속 뒤집어지는 거야. 한번 뒤집어져갖고 완전히 결심을 하려고 그러면 또 뭔 일이 생겨요. 본인한테. 몸이 안 좋다든지 뭐 회사 일이 뭐 잘 안 된다든지 그런 거 조금만 지나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또 이제 또 우야무야 되고. 이거를 엄마가 품으셔야 돼. 바람 재우고 그냥 뚫고 바람 재워서 엄마가 품고 그래야지만 엄마가 말년에 엄마가 잘 살아. 잘못하면 곡소리 납니다.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애들은 또 애들도 문제고 그다지 뭐 속삭이는 건 아닌데 저희 아들이 아직 취직을 못 해가지고 본인 딴엔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는데 서방복 없으면 자식복도 없대요. 근데 애들은 다 착하고 착하긴 똑똑하고 착하고 머리 좋으면 뭐해 지구수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미쌀
아들이 말띠에 90년 33. 4월 10일 양력. 4월 10일. 10일? 예, 10. 아들? 예. 아이고. 또 93년 닭띠 7월 25일 양력. 서른 살이네요? 예. 이것도 아들이에요? 아니, 딸이요. 딸? 예. 다 둘 다 놀아? 아니요. 얘는 핵 댕이잖아. 예. 생일이 며칠이라고요? 7월 25일. 7월 25일? 예. 그래도 지 밥벌이를 하네, 이거는. 예. 딸은? 예. 둘이 남매? 예. 딸은 그래도 강해요. 예. 자기가 벌라고, 한 푼에다 벌라고 돈에 이게 강해. 아들이 문제야. 아들은 칠상에 올려놓고 많이 빌어주셔야 돼. 응? 아들은 아버지 팔자 닮았거든. 죄송하지 마. 근데 엄마, 싫어하는데. 어? 근데 싫어하는데도, 싫어하는데. 싫어하는데도 아버지 팔자 닮았어. 근데 딸은 강해. 응? 딸은 엄마 성격 많이 닮았어. 딸은 그래도 지 하고 싶은 거, 이 딸은 지 하고 싶은 거 모으려고 돈 버는 적이야. 공부하러 외국 가고 싶어 하고. 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돼. 예. 이 딸은. 이 딸은 시집 늦게 보내셔. 예, 본인도 갈 생각도 안 해요. 35. 예. 35, 7 대야 간다 소리가 나와요. 이 딸은 냅두세요, 그냥. 예. 지가 하고 싶은데 하게끔 냅두셔. 예. 이 딸이 문제가 아니야, 이 딸은. 사실 걱정도 안 돼. 잘못 닦죠, 그래도. 근데 아들이 걱정이야. 예. 아들하고 아바이하고 걱정이야. 두 남자가 걱정. 두 여자들은 괜찮은데 예. 두 남자 때문에 엄마가 걱정이야. 예. 응? 옛날 말도 있잖아. 서방 복 없으니까 자식 복도 없다고. 응? 요즘, 딸은 출가 외여인이니까. 예. 걱정 안 해. 그죠? 근데 아들이 문제야. 아들은 칠성에 올려놓고 빌어주셔야 돼. 응? 이 얘기가 올해 잘 적을 해주셔야 돼. 그래야지만 이 얘기가 내년에 취직을 하고 정신을 차려. 그게 답일 겁니다. 이 아들은 내년에 움직여요. 올해 아니고요? 올해 회사 들어갔다 그러고 도로 나와. 또 놀아. 결국 이 얘기는 이 아들은 이 아들도 뚱그름. 뚱그름 아닌데 착실한데. 착하고 착한 거는 있어. 근데 엄마가 모르는 점이 있어. 응? 웬만한 데는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웬만한 데 가려면 가는데 싫어. 아니 학력이 또 고학력에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웬만한 데 가고 싶지도 않고 응? 눈만 높아. 머리 똑똑하고 착하긴 한데 눈이 높아. 근데 현실은 지금 안 그렇지. 안 그래. 이것도 해봐야 되고 저것도 해봐야 되고 부딪혀야 되거든 사실은. 혹시 근데 그러면은 제 건물에서 아들하고 같이 제가 뭐를 창업을 해서 같이 하면 뭐 음식점이나 뭐 카페나 뭐 뭐라도 1층을 활성화를 시켜야 나머지가 나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또 제가 또 신역이 굳어지니까 하고 싶지가 않고 엄마가 힘들 텐데 올해까지는 엄마 좀 지켜보셔야 돼 아들. 아들도 어? 기다려고. 지금 아들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다 막혀있어. 뭐를 하든지 돈만 까먹지 막혀갖고 안 돼. 응? 일단은 엄마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급한 게 그겁니다. 막힌 걸 뚫으셔야 돼. 저한테. 내가 말씀드렸잖아. 한 군데 의지해서 좀. 네, 워낙 예전부터 제가 이런 거는 많이 안 다니는데 그냥 엄마도 고지식한 분이랑 예, 절이나 뭐 어디 가면 이름 있는 날 태어났기 때문에 절에를 좀 다니시라고 저한테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1년에 한번 등달러는 가는데 그거하고는 안 돼. 예. 조상을 한번 저기를 하셔야 돼. 저희 조상이요? 아니면 시댁 조상? 시댁이건 친정이건 근데 저기 시댁 실제로 더 따지면 시댁 시어머니 좀 잘 빌어주셔. 잘. 시어머니가 근데 나중에 교회를 다니시다가 알아요. 자 뭐를 권상가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또 저희 큰 집에 교회를 다니시니까 장례 절차도 교회식으로 하고 다 그렇게 본인들이 주관해서 하니까 제가 나서서 뭐 이런 거를 하기가 본인 가정 엄마는 엄마 가정에서 엄마 혼자 몰래 하셔야지.